생각만도 못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니 제가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는 몰라서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큰 데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자꾸 병원에서는 무슨 병의 원인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약도 개발한 게 없고 약도 없고 당신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많았길래 나한테 이런 병이 왔냐고, 무슨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당신이 무슨 의사냐고 막 대들었습니다. 그때 그 간호사님이 그러더군요. 이거 교수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은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고 나가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즉시 나오면서 저는 그냥 뇌를 기증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 뇌를 기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더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뇌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찮게 강원으로 이사 오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방문 오셔서 이사가 왔나 저녁에 예배 좀 드리면 안 되느냐고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이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사 가는 그 다음날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녁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그러시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또 이사도 오는 데가 강원도 목장, 우리 삼육재단의 목장 아랫집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그 밑에 계신 집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애들도 삼육 학교로 중고등 학교로 다니게 됐어요. 그 문제 없이 다녔는데 이제 애들이 커나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걸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됐어요. 남편은 바깥으로 일하러 나가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고 저는 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안 돼서 세면 콘도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업계에서 콘도가 1위 있는 업계에 제가 다니게 됐어요. 거기서 16년을 다녔습니다. 침례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잠시 잊고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항상 제 이득 속에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꼭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꼭 믿노라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제 이득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기름처럼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찾고 계신다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게 된 것도
저기 선영도는 우리 여기 성도님께서 오신 거기 장로님 소개해준 장로님 동생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튜브로 저한테 보내주셔서 우연찮게 박사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박사님 유튜브에 어느 순간 탁 꽂혔어요. 아, 내가 살 길은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가야만 살수 있겠구나. 집에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마르고, 한 달에 20kg가, 1년에 20kg가 빠져버렸어, 살이. 그러니, 뭐, 물밖에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유튜브 보내주고, 제가 여기 가고 싶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남편이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가라만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안 가겠다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 응원을 하게 됐어요. 여기 와서 한달 동안 저를 보살피고 들어보고 도저히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친척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지 않는 사람이고 택시로 집에 오는 사람이고 여기서 한 달을 나 저하고 같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 기적이었어요. 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히 여기 백도인에는 계신 우리 사모님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주 우리 사모님이 완전히 보물 항아리입니다. 완전히 손이 손가락이 손톱이 다 다를토록 환자들을 섬기고 헌신과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신기하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가끔 방에 들어서서 빨래거리도 있냐 없느냐 하시면서 맨날 물어보시고 이럴 때는 정말 헌신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래도 박사님 부인이신데 이런데 희생센터 부인이신데 힘주고 다닐만한데 저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또 우리 선교사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신 모습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봉춘년이 시간 쪼개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서 제가 하루하루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있다는 게 선물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있다는 거는 제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다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웃들에게 의외로 파킨슨병이 며칠 건너서 한 사람씩 수거래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거를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또 든든한 여기 백대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기적 같은 나날들을 자리 잡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